예, 톤은 뭐 자유로워진지 모르겠지만 리뷰어들은 구속돼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바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마음이 깝깝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톤을 프리하게 하기 위해 리뷰어를 이렇게 구속시켜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프리더 도대체 톤의 어떻게 쓰라는 플라이 거야?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쓰려면은 이거를 사서 매뉴얼을 보고 이제 한줄한줄 꼼꼼히 읽으면서 그 기능들을 다 써봐야 이제 이걸 제대로 쓸수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께 리뷰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쓱 훑어서 전달해드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기능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리뷰들 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실제 매뉴얼 같은 리뷰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디테일들은 이제 그 리뷰들에게 조금 넘기기로 하고, 역할을 저희는 전반적인 이 핵심 기능, 악기의 네, 핵심 기능과 뭐 스펙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번 했었어요. FT1Y를 했었는데 또 신제품이 나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또그 소식을 전달하고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자 이런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약간 여전히 다시 봐도 원의 기능이 도대체 뭐였나? 도대체 2로 오면서 달라진 게 뭐였나? 이런 걸 알려면 우리가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네. 전혀 안 납니다. 근데 자, 일단 2로 오면서 사운드가 더 좋아졌다. 뭐 기본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들은 있고요. 그리고 뭐가 달라졌는지를 여기 딱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앰프 이펙트 루프로 쓸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인스트루먼트 레벨이랑 라인 레벨 스위칭이 가능해서 이거를 이제 앰프 이펙트 루프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뭐 이런 게 되겠네요. 뭐 그렇겠죠. 예. 아니 지금 싫으시더라도 선생님 리액션을 좀. 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이게 프리셋을 재고 무게 달고 그러면 안 되나? 네. 프리셋을 바로 바꿀 수 있어서 옛날에는 이제 프리셋 변환 충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툭 하는 뭐 끊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무스하게. 네. 연주 도중에 프리셋을 바꿔도 전혀 튀는 느낌이 없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2에서는. 그리고 또 미디 아웃 기능을 이용해서 이 프리셋 데이터를 외부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인터페이스가 바뀌거나 뭐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약간 뭐랄까 살짝 보정한 3.0 버전에서 3.1 버전 네, 정도로. 그냥 살짝 업그레이드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되게 많이 뭐 근본이 막 바뀌고 이런 건 네, 아니고 뭐 거의 색.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일 사셨던 분들, 그리고 이사시는 분들 기능 속속들이 파악하고 다안 쓰시면 1사나 2사나 전혀 차이를 똑같습니다. 못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가격은 일단 네, 53만 9천 원. 뭐 일단 딜레이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가격이죠. 그때 제가 페달 인터페이스 렉 사운드 이렇게 드렸고, 선생님은 뭐톤 너무 좋다고 9점을 주셨는데, 뭐 쓰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톤이 좋았다. 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자, 프리더 톤은 유키 하야시가 이제 퍼시픽스 LTD에서 아, 분리를 맞아요. 해서 분리를 해서 나와서. 지금 나와서 설립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68년생이네요. 미애현 출신으로 공업대학 졸업 후 오디오 기기 설계 및 유지보수 콘솔 설치 녹음 스튜디오 설계 뭐 이런 거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강일이구나, 강일이. 약간 그 강일이의 최종 진화 예, 형태. 지금. 1992년에서 4년까지 엑스재팬 히데 기타 테크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회사로 2002년도에 퍼시픽스 LTD에서 자회사로 프리더 톤을 나 설립하고 기타 테크니션이 강일인데. 네, 약간 강일이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히데 기타 테크로 근무를 했다는 거에서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유키 하야시 상이 만든 저 그거 봤어요. We are X. 그 보셨군요. 그게 참 보컬 하시는 분 네. 안 됐습니다. 참.
그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와이프가 네. 그래갖고 전 재산 다 말아먹고 막 토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복할 토시. 복할. 예. 예. 그래가지고 막 빚보증 같은 걸 써가지고 막 도망댕기고 막 그렇습니다. 요시키, 요시키, 타이지, 지. 히데, 예. 토시. 예. 또 베이스가 한 명, 아니에요. 베이스가 타이지고 타이지, 타이지. 기타 한 명 더 있는데. 한 명 더 있어. 레스폴 쓰시는. 네, 야, 뭐 하여튼 네. 네,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그때는 진짜 그렇게 엄청 팬이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날 정도라니. 그렇습니다. 뭐 이 일단 플라이트 디지털 플라이트 타임 디지털 딜레이 FT2Y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디지털적인 기능들을 전부 수행할 수 있는 딜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주 디테일한 숫자 노름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딜레이 타임 표시 자체가 소수점 한 자리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만큼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꼼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대신에 그만큼 볼 게 많고 정보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라이타임의 특징이 HTS 회로라는 게 있는데요. 이 HTS 회로가 홀리스틱 토널 솔루션 서킷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인이랑 아웃 사이에 킬 드라이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네, 무소음 효과 온오프 회로거든요. 그래서 왜곡이나 위화감이 없이 기타 사운드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능이 세계 최초의 리얼타임 BPM 애널라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템포를 분석을 해주고요. 우리가 탭템포를 이렇게 밟고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뭐 템포가 좀 변하거나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 20% 내외에서는 템포를 자기가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했다고 바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좀 그 템포가 좀 유지되거나 확실하게 리듬감이 느껴졌을 때 템포가 실질적으로 딱 바뀌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주를 좀 뭔가 리듬감이 느껴지는 연주가 아니고 그냥 티미하게 그냥 이렇게 뭐 한음 치거나 몇 박에 한번 나오고 이러면은 못 읽고요. 그리고 아예 막 템포가 막 급변하거나 20% 그 범위를 뛰어넘는 뭐 이런 플레이를 할 때는 못 읽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아웃으로 리듬이 들어갈 때 있잖아요. 네. 아예 그 소스가 리듬 소스가 들어갈 때는 굉장히 잘 읽습니다. 아. 킥이랑 스네어 같은 게 빡빡 찍어주면은 바로 읽어요. 마이크로 읽는군요. 그렇죠. 예. 마이크로 여기 딱 그래서 그 공연장에서 이제 기타 혼자 칠 때보다 어떤 이런 뭐 킥 스네어 사운드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좀 더 잘 읽을 잘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게 뭐 완벽한 건 아니고 네. 예. 상황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꽤 많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특징적인 게 이제 딜레이 타임 오프셋 피처라는 게 있어요. 그 오프셋이라는 게 이제 상쇄잖아요. 상쇄 네. 이게 뭐냐면은 실제 BPM이랑 동일하게 딜레이 타임을 설정하면은 실제 연주보다 약간 빠른 느낌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딜레이 타임이 탁탁탁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 맞으면은 이게 딜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좀 딜레이인데 네. 약간 딜레이드가 돼야 그게 자연스럽게 딜레이 사운드로 들린단 말이죠. 근데 어떤 박자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박자 포인트를 스냅에 맞춰갖고 빡빡빡 찍으면 되게 급하게 들려요. 아 그렇죠. 네, 우리가 연주를 하다 보면은 좀 공포감이 생기죠. 살짝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느낌을 자연스럽게 주기 위해서 스냅 라인 이렇게 있으면은 스냅 라인보다 조금씩 밀려 찍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하. 그게 이제 오프셋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레이백이 굉장히 심한 연주자의 경우에는 그 오프셋을 역으로. 더 늘어지게 설정을 해놨을 때는 안 맞는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반대로 땡겨서 좀 더 빨리 딜레이 타임이 찍히게 0을 기준으로 해서 밀리세컨드 단위로 그 부분을 상쇄를 해서 자기의 연주 습관 그리고 곡의 템포와 장르에 따라서 미묘하게 변경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사실 공연 때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0% 안짝에서는 딜레이 타임이 틀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근데 레코딩을 하시는 분들 이거 확 틀리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프셋의 밀리세컨드 하나 두 개 차이가 주는 그 퀄리티의 차이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요새 녹음 현장 가면요 세션 분들이 실제로 프리더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렇겠죠. 네, 뭐.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의 뭐 끝판왕이라는 말이 정말 과언은 아니고요. 그리고 1부터 이제 99까지의 프리셋이 있는데 1번부터 90번까지가 유저 프리셋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저장을 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91번부터 99번까지가 이제 팩토리 세팅으로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셋을 자 일단 온오프 하는 법 볼게요. 온오프 짠!
이렇게 온오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셋 바꾸는 법 볼게요. 이거 꾹 밟고 계시면은요 요렇게 깜빡거리죠? 그럴 땐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91번 가서 어떤 프리셋이 있나 한번 볼게요. 가서 다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 네. 이런 게 설정이 되네요. 162.6 미리세컨드인가 봐요. 네. 그리고 이 BPM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밀리세컨드 단위로 보실 수 있고 36으로 맞춰져 있네요. 아, 이게 BPM이군요. 네, BPM 162.6 BPM에 밀리세컨드로 봤을 땐 369 밀리세컨드.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프리셋으로 옮겨 볼게요. 위로 하나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메. 꾹 누르고 이거. 뭐 이렇게 막 팍팍 올라가네요. 꾹 누르시고 계시면 이게 깜빡거려요. 네. 오케이. 얘가 깜빡거릴 때 올려줍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꾹 누르면은요 92번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 369. 네. 이것도 여전히 369로 돼 있는데 요거를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짧게. 네. 꾹 누르고 있다 보면 확확 내려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BPM을 이런 식으로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꾹 누르시면 또 네. 92에서 나갔군요. 네, 이렇게 오케이. 됩니다. 이게 바뀌지 않아요. 162.6에 계속 있네요. 그럴 때는 이제 바꾸고 아예 세이브 엔터를 눌러버리셔야 되겠네요. 바꿔. 자, 그리고 일단 탭 템포를 해볼게요. 그럼 탭 템포 템포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130 정도로 바꿨고요. 130 BPM으로 1, 2, 3 한 3번 눌러야 바뀌더라고요. 탭 템포가 네 팍팍팍 네 177 그렇습니다. 오오. 이렇게 탭템포 기능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다시 원래 우리가 놀던 프리셋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으로 그냥 가볼게요. 네. 자, 1번에서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만지면서 놀아서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제 기능 살펴볼까요? 네. 자, 딜레이가 있죠? 네. 누르면 깜빡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인크리스, 디크리스로 네.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거 딜레이 양을 조절하시는 거죠? 좋네요. 이 정도면 네. 네. 잘 예, 우리 애청자분들이 잘 들어야 되니까 네, 그 피드백도 이 정도면 좀 줄일까요? 너무 예. 됐다. 이 정도면 네, 슥 사라지네요. 예. 네, 그 다음에 아웃 이게 이제 아웃은, 드라이 시그널인데 예. 드라이 시그널이 이제 70일 때 예.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예. 99로 가면 드라이 시그널이 한 3dB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아예 낮춰볼까요? 드라이 시그널. 다 줄어드네요. 네. 아웃싱이 확 줄어버려. 한 70 정도에다 네, 70이 그냥 가장 무난한 거야. 네. 잠깐만. 이 드라이 시그널을 우리가 아까 여기 10까지 여기... 낮춰놨잖아요. 네. 자, 이렇게 낮춰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네.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켰을 때 이게 확 줄어든다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70으로 기본 맞춰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딜레이를 켰을 때 우리가 솔로 같은 거 할 때 딜레이를 켜면서 볼륨까지 업 시키고 싶을 때 아웃을 99. 조금 높게 맞춰 놓고 딜레이를 밟으시면은 되게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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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역시 세이브를 안 하니까 다시 99로 돌아가네요. 네. 다시 여기서 70으로 돌리고 그리고 세이브 엔터 누르시면은 이제 바뀌지 않고 네. 네, 70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도 아까 만진 거에서 다시 올라간 거죠. 네. 좀 내리고 만졌으면 네, 세이브 엔터. 만졌으면 세이브 엔터. 네, 세이브 엔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필터가 있어요. 필터 네. 모듈레이션이 있고요. 뭐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오프. 네, 헤르츠를 정할 수 있네요. 로우 패스 필터. 아하. 네. 오, 그렇죠. 네. 확 없어지네요. 킬로헤르츠, 1킬로헤르츠 밑에만 통과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이고. 완전 질감이 아날로그 딜레이 같은 느낌 들고요. 사실 이거는 22로 해놓으면 거의 뭐 오프랑 차이가 없어요. 없죠, 네. 네. 그냥 52에다 놔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거를 잠깐만요. 자, 여기서
얘를 일단 오프로 해놓고 넘어가서 하이패스를 이번에 작동을 시켜볼게요. 그럼 이제 밑단이 다 사라지겠죠? 그렇겠죠. 그죠. 위에만 딱 살아있죠. 이렇게 필터 기능 사용하시면은 네. 특이한 톤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레이션으로 가볼게요. 모듈레이션으로 가면은 모듈레이션의 레이트 여기 있어요. 네. 울컥울컥 울컥울컥이 나오는구나. 네. 코러스 비슷하게. 네. 뎁스. 막 이런 막 EQ 같은 느낌도 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모듈레이션과 필터만 활용해도 굉장히 뭐 특색 이상한... 있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제일 어려운 포인트가 될 텐데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서브디비전이 있고 옵셋이 있는데 서브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은 세분화 네. 템포 세분화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120이라는 그 BPM을 갖고 있지만 120을 어떤 기준으로 쪼갤 것인가? 자, 120을 우리는 자 볼게요. 서브디비전으로 넘어가서 4분음표라는 기준으로 쪼개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120을 네. 요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120을 그냥 4분음표로 정말 연주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거를 이제 서브디비전을 바꿔 보겠습니다. 서브디비전을 이건 0.8분음표고. 자, 4분의 자, 일단 1. 이건 1분음표라는 얘기예요. 네. 쳐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하나씩. 자, 이번에는 2분음표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럼 4분음표 지금 아까죠? 이거 점 4분음표예요. 점 4분음표. 그래서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번에 4분의 3박자 3개씩 터지겠죠? 그러면 딱딱 네, 그렇죠? 짭짭 이렇게 되네요. 짭짭 그래서 딱딱 굉장히 애매한 느낌이죠. 여긴 4로 가고 여긴 지금 3으로 가고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기능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4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점이 있는지 아닌지 잘 보셔야 돼. 이러면 이제 점8입니다. 다트 8.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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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면 이제 6연음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각 템포에 맞. 근데 이거를 저희가 메트로놈을 틀고 들려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안 틀고 그냥 들으면은 그냥 딜레이의 템포가 변한 걸로만 들리거든요. 네. 저희 지금 120에서의 서브 디비전을 갖고 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3분의 2. 이것도 이제 다트 8이랑 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네요. 8 그리고 3분의 1. 아, 이게 아하. 3분의 1이 아니고, 그니까, 아까 그, 저기서부터 이제 줄어드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세짓다는 표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세짓다는 표를, 뭐, 이렇게, 어떻게 묶을 것인가, 네. 한 박자를 세 개로 쪼개고,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등등등. 따가다다가다다가다다가다다가다다가다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네. 이거는 6개씩. 네, 이렇게. 네. 네. 여기까지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되네요. 네. 자, 이런 게 바로 서브 디비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8로 놓고 쳤을 때 볼게요. 다소 빠른 느낌이 든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그쵸 이제 디비전을 우리가 오프셋을 5ms를 놨어. 네. 그러면 이게 맞는 거 같아. 느려지는 느낌. 네. 이게 맞는 느낌이야. 이게 맞는 그죠? 느낌. 이게 맞는 느낌이 든단 네. 말이죠.
그럼 나는 이제 120bpm에서 칠 때 한 10 정도로 오프셋을 놔주는 게 더 좋다.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연주 스타일과 플레이 패턴에 따라서 이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 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오프셋이 늦춰졌어요. 오프셋이 0일 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근데 오프셋이 느려지면 조금 밀리는 조금 느낌이 들죠. 네. 이번 반대로 오프셋을 줄여볼게요. 네. 그러면은 자 여기 가면? 자 보세요. 여기 점이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 가운데 오면 이게 지금 플러스라는 플러스인데. 얘기예요. 그리고 점이 요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프셋에선 그렇고 네. 아까 서브 디비전에서는 이게 다트가 되는 거고. 네. 빠르게 하면은 좀 더 네,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레이백을 좀 많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해볼까요? 네. 네,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되게 느지막히 연주를 네.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애들이 좀 빨리 따라오게 요만큼 네. 차이 나는 거니까 그렇죠. 기분에 더 좌지우지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수학적 나는 3이야 이런 게 아니라 좀 느렸으면 좋겠어 하고서 지그시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활용을 이게 야 저게 저게 무슨 지랄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네. 지금 이거랑 안 맞는 거고요. 네. 성향이 저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신세계다 내가 생각만 해왔던 기능이 저기 다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큰 비용을 들이더라도 이게 정답이 된다. 난 앞에 거 앞에 거 아, 무슨 지랄이야. 난 앞에 거 어이 뭐야 이게 이게 참 뭐랄까 저희 어떤 리뷰 스타일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건데 앞에 거 뒤에 거가 아닌가 우리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이게 서브 디비전과 오프셋 기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뭐 녹음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도 있고요. BPM 아날라이저. 자 BPM 아날라이저 한번 틀어볼게요. 네. 야 되게 정확하게 치나보다.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우선 음원을 설치해갖고 드럼이랑 같이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되나봐요. 아 뭐 이거 없나? 리듬? 아 잠깐만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121에다 놓고 해야죠. 2 124 됐다. 들어봐. 해봐 아날라이저 해봐. 오! 바뀌었어. 바뀌었어. 어 그럼 20% 내외라고 했잖아요. 어 그쵸 20% 내외니까 이번에는... 다시 120으로 바꿔. 다시 120으로. 확실한 게 있어야 되네. 오! 120.4! 아, 오 이거 우리가 얘가 배터리가 좀 적나봐요. 배터리가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 메트로놈인데. 자 잠깐만 그러면 자 133이다 이거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되겠죠. 오! 왔어 맞아, 133으로 왔어. 오 이게 기가 막힌 놈이군요. 기가 막힌 놈이. 이걸로 하면 잘 못 알아들어도 확실한 게 오면은 바뀌는구나. 이거는 못 알아듣겠네요. 아. 그러니까 기타 소리는 또 딜레이까지 먹었잖아요. 그죠 먹은 소리라. 야, 그래서 멍멍하니까. 이게 뭐 할 때 우리가 이제 이게 치다가 보면은 네. 이게 템포가 밀리잖아요. 막 이렇게 뭐 빨라지거나 밀려요, 이렇게 밀려요. 했을 때 그 템포가 유지되면 그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어디 보자 잠깐 좀 기다렸다가 계속 이걸로 이런다네. 가네 이러면 이제 싹 바꿔주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바꾸고 야, 뭐 이런 게 있는 거네요. 다시 120으로 바꿔봐야지. 재밌죠. 재밌네요 이거. 이거. 이게 재밌네. 야. 희한한 놈이네 이거. 오 막차죠 막차죠. 왔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으차 이렇게 오네요. 야 이거는 야 진짜 신기하긴 하다. 신기하긴 하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템포가 120.0이 맞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네요. 좀 더 대고 있어야 되는군요. 조금 찾다가 더 찾아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여기 중간 언저리에서 이렇게 딱 느낌, 튜닝하는 느낌으로 네. 네, 그렇게 오네요. 네, 이렇게 오늘 프리더톤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다 하고 나니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뭐 저도 이런 기능을 많이 가진 그런 악기가 있으면은 열심히 잘 그 기능들을 다 찾아서 쓰는 편이긴 합니다만
프리더톤 무시무시하네요. 주로 저는 이제 서브 디비전하고 오프셋 쪽을 기능을 많이 쓰지 않을까. 특히 서브 디비전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서브 디비전은 원래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그 딜레이 타임을 받을 때 기사님 저기 딜레이 타임 저기 여기서 그 3연음으로 3연음으로 딜레이 타임 하나 주세요. 뭐 저기 다트로 다트 에잇으로 뭐 하나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딜레이 타임 칼큘레이터로 기사님이 계산을 해가지고 딜레이 타임을 알려주면은 그걸 여기서 딜레이 타임 아까 뭐 밀리세컨드 단위로 맞춰갖고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는 건데 그 하다 보면 막 헷갈리고 막 그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생각이야. 내가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그 템포에 그냥 다트팔 딱 이렇게 그렇게는 바로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선 좀 밀릴 자면 좀 앞서 친다 그러면 옵셋을 조절하면 네. 그러니까 딴, 이게 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특이한 딜레이 효과들을 되게 쉬운 어떤 개념으로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은 이게 이거를 연관시키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딜레이를 갖고 장난을 시작하면은 네, 딜레이 타임 칼큘레이터를 갖고 딜레이 타임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딜레이를 쓰지 마세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 저는 딜레이 졸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연주를 하신 다음에 기사님한테 기사님 저 딜레이 이쁘게 걸어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이쁘게 걸어주세요. 네. 저기 뒤에 저기 8분음표 저기 뒤쪽으로 밀리게 걸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 딜레이는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네. 뭐 어떤 숫자적인 개념도 떠올릴 필요가 없죠. 네, 프리더 병호 딜레이 짧았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리 문명의 이기가 발달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 저 딜레이 좋아하고 이거 네. 분명히 써야 되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됐는데 요게 요거 수입하시는 분도 요거 보셨겠죠? 네. 이거 우리가 지금 지금 두 시간째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진짜 해주세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 진짜 진짜 그냥 안 지나갈 거야. 나 누군지 다 알아. 야. 아 이거 굉장히 딜레이 같은 명언이었네요. 예. 그냥 지나가면 난 그냥 안 지나갈 거야. 예, 그냥 네. 지나가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네. 네. 딜레이 없이 뭔가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뭐 딜레이의 끝판왕 프리더톤인데 진짜 너무 집에 가고 싶다. 뭐 저야 무슨 좀 이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누 씨는 이거 보고 저 사장님 얘기 듣고 인터넷 다 지져가지고 온갖 일본어로 막 예, 온갖 일본어로 해서 우리 만약에 뭐 미디까지 소개시켜달라 그러면 아주 그냥 예. 많이 받을 거야. 뭘 받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많이 알겠습니다. 받을 거예요. 네. 네, 선생님 또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 줄 평이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전 그냥 안 지나갈 겁니다. 이런 한 줄 평이 다 있어. 알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얘기 나왔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앞에 거 뒤에 거 그거 있잖아요. 네. 네. 물론 자기가 앞에 거냐 뒤에 거냐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뒤에 거에도 관심 좀 갖고 삽시다. 아, 그래, 이렇게 드릴게요. 딜레이를 쓸 줄 알아야 좋습니다. 음악가로서 발전을 할 때 그 기술을 좀 어느 정도 학습하면서 따라가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의 폭도 넓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톤은 후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는 아직 구속 상태입니다. 아,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는 좋네요. 네. 가격이 조금 비싸. 많이 비싸죠. 아 많이 비싸죠. 네. 그러면 소리의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몇 점수 몇 대 몇? 8.0? 8.0. 네. 또 고득점을 받았네요. 네. 선생님은 비싼 데도 불구하고 네. 9점 줬어요. 9점을 주셨는데 네. 이번에 질리셔가지고 네. 그냥 안 지나가시려고 지금 네. 이렇게 네. 프리더톤 같이 보셨습니다. 아, 플라이 타임. 네. 비행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아. 난기류를 만났죠. 네. 네, 그래도 무사히 잘 착륙을 했습니다. 뭐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 녹화한 것 같네. 아, 네. 아 근데 이제 프리더톤이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막 프리더 아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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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네 잘 마치고 네.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훨씬 단순하고 아주 편안한 이펙터들만 찾아서 페이즈 90 이런 거 하겠습니다. 노브 하나짜리. 네.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